이제 온라인상으로 좀 많이 뵙고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 보이시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좀 많이 봤어요.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아 이거 참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른 분이 들어오셨네요. 어떤 예상을 하셨죠? 아, 저희 강철부대 남자 근데요? 운동하시는 분들만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네. 여성분이 갑자기 생각보다 뭐 하신다고 아 저 그 아나운서입니다 SBS 아. 아, 그게 아니라 오늘 뭐 하는 거? 아 오늘요? 오늘 뭐 하는 거? 오늘 일단 처음 만남 그러니까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저희 뭐 아니 뭐 소개팅 프로그램인가요?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뭐 하는지를 모르고 저희... 아 진짜요? 예. 소개팅이에요? 진짜로? 헬창 남녀 뭐 이런 거예요? 헬창 남녀? 헬창 남녀 뭐 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각자 소개 한번 해보시죠. 자기소개? 네. 아 예. 네. 우리 이쪽. 소개팅 운동 유튜브 하고 있는 권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SBS 스포츠 신입 아나운서 신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SBS 스포츠 신입 아나운서 신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운동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피트니스 선수 조우준이라고 합니다. 와~ 되게 어색하네. 아니 저 궁금한 게 그 안에 장비 뭐뭐 있어요?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아 그래요? 슬림부터 해가지고 아...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상인의 그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가방자기인가? 언제 어디서 운동을 그렇죠, 이렇게 이두 운동할 때 이거를 때문에. 들고 다니는 자체가 운동인데? 그렇죠, 그렇죠. 약간 장비충이신 것 같네요. 어, 벌써 견제 들어가시네. 견제가 아니라 아니 궁금해서 아니, 대결하는 거예요? 어, 대결하는 거 소개팅하는 거 아니에요? 아 대결하면 맞아요. 조금 더 거칠게 나가시려고? 아 그럼 장비 오늘 아, 이득이 있는 거 장난하지 아, 네. 아, 전 되게 조촐한데? 단촐 맛집 마이백 그냥 저 이따가 운동할 때 신발 갈아 신어야 될 것 같아 신발 하나 입고 신발도 약간 느낌이 다르다 아 신발을 오늘 약간 멋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아 벨트 아 벨트는 필수인가 봐요 스트랩 이 정도? 물통 딱 요 정도? 최사 수준은 안 들어오시죠? 네? 저는 약간 좀 장비를 많이 쓴 스타일은 아니라가지고 어 약간 진짜 근데 엄청나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상반된 스타일이 아 근데 저는 이제 장비는 중요하지 않다 저는 스쿼트도 맨발로 하기 때문에 어 네. 장비빨 필요 없다 네 발톱은 자주 깎으시고 네 발톱은 깎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행히 네 그런 것도 중요해요 네 아. 발톱이 그 변기 봐도 더럽다 아 되게 훅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네네 그랬을 때 어떤 분과 더 파트너가 하고 싶으세요? 저요? 저요? 아 저요 저랑 이제 권영님이랑 네 가르치기를 하셨을 때 저는 그냥 조준님이랑 저도 아 저희는 아닌가요? 둘이 그냥 보조해주면서 네, 같이 이제 중량 치고 정답 사진으로 네. 찍을 나갔거든요 안녕 본인이신가요? 아, 안녕 난 권혁이요 와딱 원하시는 분끼리 딱, 딱 원하시는 네. 네. 저는 이걸 딱 골랐습니다 이게 조준님이신 거죠? 그렇죠. 이따가 혹시 이거 인증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옛날에 지금 제 그 갇혀 있어가지고 아, 제가 변명을 벌써 아 지금 숨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지방이 갇혀 있어가지고 아 100만 원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제 5대5로 한 건가요? 나누는 거. 그렇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수고한 제가 이 둘이 경쟁자 아니에요? 배분이요? 그럼 일단 우승하고 따로 얘기하시죠. 그거는 이제 조용히 이제 네. 확실하게. 미리 밝히지 않고 네. 저희는 확실하게 협상을 하고 아 5대5 5대5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7대3 아, 3... 아, 욕심이 좀 있으시네 아 벌써 분열이 나 네, 저희는 좀더 단합을 해서 네. 일단 이거는 안 돼, 끝나고 안 돼요, 끝나고 정하는 안 돼요, 걸로 안 하고 네. 충전해야 될 거라
아, 팀명 정해야 돼요. 아, 저희도 정해야 되는데. 팀명 뭐로 할까요? 하고 싶으신 걸로. 그러면 어차피 이게 근력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항상 이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코다 이자 펄펄 난닥. 너무 저 좀 세가지고 안 돼 안 돼. 아니 뭐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표정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표정이죠? 이건데. 근데 저 아나운서 진짜 입사한 지 한참 됐어요. 몰라요. 준아 준아 한 번만 보여줘. 한 번 제가. 저거를 저거를 위한 거야. 아, 그 이제 구독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아, 저... 하면서 이제 고중량. 저반부. 와 정말. 잘하네 잘하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귀여운 애교 같은 거. 애교 같은 거. 네. 한숨이. 방금 전에 뭐 강아지 소리가 났는데. 우리 아프세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꾸꾸까까? 이긴 듯. 아, 주세요. 정해 주시죠. 카메라를 돌려 주시죠. 아. 네. 제가 이긴 거죠? 들어온다! 그래! 사람들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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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지다! 어떡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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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진심인데요? 아니, 이거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수 있겠다. 자, 해요? 투만 하면서 자 내려갈게요. 자 프레스. 오케이. 쭉 그렇지. 아 깃털이네 깃털이네. 와. 어 깃털이다. 좋아 바로 바꿔서. 너무 잘한다. 바로 난닥 해주세요. 펄펄 난닥 발라버리겠습니다. 어. 나와. 어 왔는데? 하나 둘 셋. 됐어요? 네. 오케이. 밀어! 오! 여기서는 더 하면 다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아 여자라면 또 하체 아닐까요? 웨이트의 꽃이죠. 여자는 하체죠. 네. 그렇죠. 남자는 상체고. 네. 그렇지. 시크 소리. 아니 무릎이 닭살난 소리가 나는데? 어, 정감 있다. 예! 와. 안정감 있다. 선생님 이거 몇 킬로 오라고? 2킬로인가? 2킬로. 2킬로? 20? 20킬로. 잠시만요. 스쿼트! 오! 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오, 하긴 했는데 조금 위험했어요. 아, 저는 평온했거든요? 평온했어요? 네. 허리 안 아프세요? 어, 저 하나도 안 아팠는데? 그, 이거 옆에서 찍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아, 난 왜 이렇게 가뿐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꾸꾸까까? 자, 살짝 보고 만들고 뽑아주세요. 그, 좋아. 그렇지, 목앞 잡고. 오케이, 스탠스 좋아. 오. 그렇지! 와, 근데 진짜. 너무 가볍게 하는데? 아, 그, 가시죠. 그, 짤짤이 어디 갔어요? 짤짤이요? 아, 이거, 이거. 짤짤이. 중량 운동 하실 때는 호흡 하는 거 아니에요. 잡아놓고 그 압을 유지한 상태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잡습니다. 네. 자, 원, 투. 오케이.
컨! 예.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클린이 아닙니다. 클린이 아니에요. 완전 이렇게 안 들어가죠. 클린이 아니에요. 얘 다 들고 이 고관절이 앞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아니, 이거 다시 살짝 깔짝했어요. 아니라 들은 속도 클린이 아니야. 다시 클린이 아니고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있어. 어차피 다음 무게로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그립감이 좀 다른데요? 그립감이 다르다고요? 똑같은 반데? 어떻게 그립감이 다를 수 있지? 아 벌써 부담감이 약간. 살짝 숙여도 돼요. 자, 원, 투. 뭐 어떻게 들었지? 나 저 요거 아까 깔끔하게 그만. 와. 진짜 오케이 그만. 예. 뭐라고요? 뻥이래요. 아 뻥이에요? 역시 반전이 있을 줄 알았어요. 뻥을 오늘 이제 모인 그 저희는 이때까지 농락을 당한 건가요? 네 그러세요. 아니 저희 지금 배분 그 비율까지 다 정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잘 됐다. 좋아? 그렇구나. 이제 산대 시점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이뤄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팬들 많이 해보셨죠? 좀 자신 있어요. 그럼 보여주세요. 꾸꾸까까? 제가 집에서 맨날 하는 게 플랭크밖에 없거든요. 네. 음악이라도 깔아주세요. 둘, 좀 더 끝까지 올라와 주세요. 둘. 둘. 네, 어제 네 명이서 할 때 네. 권영님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둘이서 하니까 너무 고즈넉하고 좋다. 처음엔 그냥 앉아서 그냥 이것만 연습해 주셔도 돼요. 그냥 이것만. 되게 무슨 의식 같다. 하부 승모근 쪽에 자극. 이것도 안 들었는데 힘들어 되는 거예요? 아 원래 그래요. 이거 원래 그런 운동이에요. 다 중량을 더 높게 치는데 집중을 했을 때는 약간씩 더 좋은 방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오. 그래서 스쿼트, 로우 바 스쿼트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게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선생님 마피아인가요? 아니요. 네?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이게 아니라 팔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걸 어우 아 쌤 효과감이 너무 수치스러워요. 제가 못할 짓을 하는 것 같다고. 잘한다. AI 아니죠? 아니요 잘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다리를 쭉 벌리고 그리고 리버스 그립으로 그쵸 좌우가 반대가 되게 그 상태에서 그렇게 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더 가뿐한 느낌인데요? 네 이게 상체가 많이 숙여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다리 힘이랑 이걸로 그냥 확 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더 끼워서 해볼까요? 끼워서 해봐도 됐고요. 리버스 그립 쓰고 무릎 방향 바깥으로 그렇죠. 이게 더 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 투, 오. 요거 그렇지. 근데 저 진짜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 아 이건 어렵다. 아 서운한데? 저 10분만 시간 주시면. 이 정도는 들 줄 알았는데 훨씬 많이 뽑고 성공했잖아요. 성공. 오 다르네. 달라요. 그쵸? 오 완전 달라요. 손 안 보여줘.